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어건 대표 윤지우입니다. 네, 오늘 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s, 미국의 80위권 보딩 스쿨 소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루미스 차피라는 학교입니다. 초명문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10 School이라는 그 협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명문 보딩 중에 하나입니다. 187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크네리컷 주의 윈저라는 작은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제 설립 배경은 이제 어찌 보면 좀 짠하고 어찌 보면은 좀 훈훈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1874년도에 이제 아주 비극적인 사고로 아이들을 모두 잃은 다섯 형제자매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교육과 좋은 뜻으로 학교를 전체를 다 선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학교고 거기서부터 발전이 돼서 오늘날까지 지금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이제 철학 자체가 약간 정진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또 이제 배려 많고 이런 고든 가치관을 갖자라는 위주로 학생들을 이제 훈육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성을 좀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학기제는 이제 트라이미스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한 학년에 다섯 과목을 한 학기에 다섯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10학년에 이제 들어가면 소포머에 들어가면 네 과목을 하고 소포머 라이터스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제 피트니스 앤 웰니스라 해서 이제 운동 과목을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학년 때네 개의 코어 과목과 그다음에 라이터 워크숍 글 쓰는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요거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이제 전통이죠. 루미스 체피는 이제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켄트하고 약간 이제 라이벌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그탑10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텐스쿨에 포함됐으니 이 학교 순위 뭐탑10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교 진학 부분만 명확하게 보고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해서 이제 학교가 그 명성이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도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후한 점수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12학년에, 이제 아카데믹한 이런 학교 전체가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12학년에 약한2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Global and Environment라는 그런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실무 위주, 그러니까 hands-on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실습이나 실무 위주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약간 글로벌적 지금 세계화적인 이슈를 토픽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뭐 디스커션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리서치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렇게 다루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하게 되면 이제 서티피켓 수료증을 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GPA적이나 아니면은 엑스트라커리큘러 쪽에 좀 가산점이 있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AP 과목이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AP를 이제 운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College Level이라고 해서 CL CL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많죠.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한약 250개 프로그램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75개가 이제 CL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많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들여다보면은 특히 아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해요. 이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타 보딩 스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아트 프로그램이 이제 잘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미대를 이제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 지도 학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4년 동안
3개 이상의 아트 코스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독특했다. 왜냐면은 대부분은 뭐 1년 이렇게 이제 두는데 학교가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 학교 정말 그 미대갈 학생이라면 굉장히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이제 루미스 CFP에서 이제 내세우는 프로그램인데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이제 약 학업적으로 이제 위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reshman 9학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듣는 이제 뭐 freshman seminar in common good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sophomore 10학년에서 이제 듣는 그 writers workshop 이제 writing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workshop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모든 전학년에서 이제 다 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guided research project라고 돼 있어서 이제 그 faculty 대부분 이게 science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science faculty 하고 그 선생님이나 이제 교정 그분들 전문가분들하고 학생이 이제 사이언스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풀어내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있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도 사실은 뭐 Perth Hub for Innovation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로보틱스나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뭐 IT 관련된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성의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아트 쪽인 미술적인 이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그니처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루미스 CFP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런 과목들에서 내신은 과연 어떻게 받을까라는 거를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학교의 이제 전체 학생 수 중에서 3.8 GPA 4.0 만점에 3.8 이상을 받는 학생이 대략적으로 약 25% 정도이고 3.4 이상을 받는 학생이 이제 42% 정도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약 또 23% 정도 그리고 이제 2.65 좀 낮은 점수죠. 그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약 13%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내신을 따기에는 그렇게 수월한 학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짜죠. 네, 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네. 이제 그 지금 다니엘 조가 이제 얘기한 그 3.8이죠. 3.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unweighted로 이제 그 계산한 거기 때문에 4.0 만점이에요. 4.0 만점인데 4.0 만점에서 3.8이 이제 25%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 그 뭐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지원할 때는 이제 이 학교의 어떤 명성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주립대학교들은 컴퓨터로 그냥 채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뽑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켈리 비즈니스 스쿨이라든가 이런 데는 3.85 이상만 뭐 지원해라 뭐 이런 말이 그냥 홈페이지에 딱 써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언웨이트지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이 학교에서는 켈리 비즈니스 스쿨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25% 미만의 학생들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네. 이제 궁금하시는 보통 텐스쿨에서는 어떤 입결을 갖고 있을까 입학 결과를 갖고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텐스쿨 중에 하나는 이제 루미스 CFP 입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총 졸업생이 약 한 170명이 좀 넘습니다. 174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갔다라고는 이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간 학생들, 입학한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리스트만 이렇게 쫙 나와 있었는데, 이 정도 학교면은 사실 아이비 8개를 다 고루고루 한 명이라도 좀 갈 법한데, 제가 2019년도 리스트를 보니까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약간 동부 쪽이고, 커네티컷에 있고, 텐스쿨인데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결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비춰지는데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버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작년에는 하버드 이게 올해 네. 2019년도에는 네. 없었고, 네네네. 네, 2018년도에는 네. 이제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사실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네네. 제가 과거의 역사를 좀 뒤져봤습니다. 아, 과거의 역사를 뒤져봤는데, 2013년도에는 그나마 이 숫자적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총 169명이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IB로 이제 진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18명. 퍼센타일로 보면은 11% 네네. 정도가 이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뭐,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예, 학생들이 이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 간게 이제 총한 66명 정도 이제 갔고, 40%죠. 그리고 이제, 좀 공부가 이제 좀 부족한 학생들이 가는 이제, 50위권 밖에 학교, 50위권의 밖에 학교는 25%.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탑 20위 내에 후반부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텐스쿨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결과치지만은 내신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간 거다. 내신이 너무 내신에 비하면은 학생들 굉장히 입결이 좋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제 루미스 차피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탑 보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명문 보딩 스쿨의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놓쳤네요. 제가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명문 보딩스쿨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빛내고 있는 그런 명문 보딩스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효성 오너로 있는 분이 뭐 세인트폴에서 뭐 졸업해서 이제 빛내거나 또는 이제 이 루미스 채피도 드디어 이제 김슬아 대표라고 이제 마켓 컬리죠. 마켓 컬리로 이제 그 CEO로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민사고를 이제 수석 입학했어요. 문과 쪽으로. 그래서 수석 입학을 갖다 했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딱 가본 민사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 민사고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빨리 미국에 가서 공부할래라고 해서 루미스 채피에 이제 10학년으로 들어갑니다. 루미스 채피에서 이제 10학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웨슬리 컬리지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웨슬리 컬리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웨슬리 컬리지에 다니면서 이제 그 MIT랑 웨슬리랑 조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동주 시인 서성훈 딸입니다. 서동주 씨는 이제 아예 MIT로 트랜스퍼를 한 거고 이분은 이제 웨슬리 다니면서 이제 그 청강은 아니고 학점을 갖다가 교류하니까요. 이쪽 수업을 갖다 들었나 봐요. MIT 수업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어떤 그어 뭐랄까요? 쇼핑몰 버전보다 좀 낮은 단계인데 웹커머스의 어떤 솔루션 개발에 이분이 기획을 총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IT 업체에서 이제 구매를 갖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3학년 때 웨슬리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컨설팅 회사로 인턴십 나가게 되고 보스턴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제 IB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하탄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후에 이제 그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켓 컬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분이 만약에 민사고에 가서 민사고에서도 사실 공부 굉장히 잘하셨대요. 근데 민사고에 가서 만약에 나는 그냥 민사고에서 그냥 스톱하고 그냥 졸업하고 그냥 서울대를 갖다 목표로 할 거야라고 하거나 나는 민사고에서도 뭐 IB 잘 가니까 뭐 이렇게 IB로 갈래 뭐 이렇게 했다거나. 라고 할 경우는 과연 이분이 과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반문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때 미국은 인맥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웨슬리 컬리지 졸업한 다음에 골드만삭스를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인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미국의 그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인 루이스테피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테피에서 이제 웨슬리 컬리지를 들어갔고, 웨슬리 컬리지에서 이제 또 MIT랑 같이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또 프로젝트도 하고, 프로젝트가 좀 큰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인맥 쌓이고, 이제 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가고, 거기에서 이제 한 3년 넘게 또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또 다른 맥킨지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뭐랄까 전직한 거, 이런 화려한 스펙들, 화려한 스펙들은 이제 이분이 만드신 건데요. 사실 저도 그 민사고에 다니다가 두 명의 학생을 옮겨줬어요. 이 학생은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곧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외고 발표일이 코앞인데, 코앞이죠. 코앞인데, 외고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외고에 가는 것보다 저는 보딩스쿨 가는 게 900번 낫다라는 말을 꼭 영상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요. 루미스채피, 그리고 이 이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 영상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